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대신증권의 이경민 투자전략팀장님과 함께 지금의 상황 어떤 대응이 가장 현명할지 한번 여쭤볼 텐데, 항상 저는 우리 팀장님 뵐 때마다 항상 웃는 모습이셔서 그게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유가 있으시죠? 예, 장이 떨어지건 뭐 네. 그렇지 않건 간에 항상 미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스마일, 미스터 스마일, 우리 이경민 팀장이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팀장님과 함께 이제 지금의 장 어떻게 보시는지, 또 앞으로 네.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어떻게 지금 쭉 보셨던 장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부터 한번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뭐 굉장히 강세 뷰를 가지고 있었던 입장으로서는. 8월 첫째 주와 네. 8월 둘째 주의 급변한 상황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좀 당황스러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트리거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한 주 동안에 몰려내면서 네.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안감, 코로나19 상황, 여기에 원달러 환율, 외국인 매도, 요 네 가지 변수들이 서로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았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반도체 여파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다 보니까 네. 수출 경기에 대한 불안감과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서 원달러 환율 약세가 심해졌고 외국인 매도가 커지니까 약세는 더 심해지고 네. 뭐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낙폭이 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서로 시너지를 냈던 그 부정적인 친구들이 뭐 어떤 요소? 환율. 그러니까 환율. 그러니까 네.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 매도가 외국인 매도. 서로 간의 부정적인 네. 피드백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네. 코로나19 상황이 지난주 2,000명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안감들이 가세하면서 좀 불안했던 흐름들에 굉장히 강펀치를 날린 것이 아닌가. 기름을 끼얹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다행스러운 것은 어제는 반도체 업종이 좀 그래도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네. 오늘은 원달러 환율이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일단은 최악의 상황에서는 좀 벗어난 듯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뭐 전무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여기가 이제 바닥 끝났으니까 무조건 올라갈 겁니다 말씀드리긴 쉽지 않은데 어떻게 본다면은 저점권에는 거의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향후 흐름들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변수보다는 조금 더 시장에는 좀 안정을 찾아갈 수 있을 만한 변수들이 네.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는 하고 있습니다. 뭘로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 많이 빠졌으니까 이 정도면 더 빠질 거 없잖아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좋은 게 분명히 있는데 그게 아직 반영이 안 됐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긴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나 기업 이익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네. 아직까지 부러졌다라고 볼 만한 변수는 없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OECD 경기선행지수도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이고 네. 그리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도 네. 그리고 이익 전망도 여전히 뭐 반도체 업종이 불안하다고는 하지만 2022년 이익 전망이 지난 한 주 동안에 2조 정도만 빠졌거든요. 네. 다른 거는 다 별 문제 없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펀더멘탈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긴 하지만 네. 그게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않았다. 물론 시간을 두고 이런 변화들이 네.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펀더멘탈적인 흐름과 주가 간의 흐름들을 봤을 때 좀 과도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인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8월 둘째 주 매도 규모가 사상 최대였습니다. 주간 단위로 봤을 때. 사상 최대요? 네, 네. 역사적으로 최대였습니다. 7조를 판 거는 한 주 동안 7조를 판 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현선물 제가 합쳐봤는데 현선물 네. 합치면 10조가 넘어요. 네. 네, 한 주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외국인 입장에서도 좀 과매도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재밌는 것은 지난주에 CLSA랑 그리고 모건스탠리가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정적인 뷰, 그리고 투자 의견 하향 조정, 그리고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을 하면서 시장이 좀 충격을 줬거든요. 네. 근데 재밌는 것은 어제 모건스탠리는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CLSA는 네. 투자 의견 자체를 언더퍼폼에서 아웃퍼폼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CLSA는 어디예요? 크레딧 리옹이라고요. 예. 프랑스 회사. 프랑스 회사. 예. 거기서 매도 리포트,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리포트를 네. 투자 의견을 굉장히 목표 주가 굉장히 많이 낮추고 투자 의견을 언더퍼폼으로 내려버렸어요. 지난주에. 네.
그러면서 시장이 충격이 가해지기 시작했고 아. 거기에 모건 스탠리가 가세해줬는데 네. CLSA는 어제 목표 주가를 조금 더 낮추긴 했지만 지금보다 10% 이상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아웃퍼폼으로 가자 한 주 만에 투자 의견을 바꿔버렸고요. 모건 스탠리도 지금 정도의 주가 레벨이면 좀 과도한 거 아니냐 라는 코멘트리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 종목에 대한 충격 그거는 좀 거의 역대급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등락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제가 전략적인 뷰를 말씀을 드리는 것과 뭐 매매를 하시는 전략 매매를 하는 스킬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네. 저는 전략적인 스탠스에 있어서는 뭐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조금 힘든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지금 떠나야 되는 시점이라기보다는 좀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레벨까지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국계 증권사들은 왜 이렇게 확확 바꿉니까 도대체? 아니 일주일 전에 한 얘기를 바꿀 것 같으면 그렇게 안 하지 않아요 원래? 보통 그렇게는 잘 안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은 많죠. 뭐 공매도 영향도 있다. 뭐 여러 가지들이 있긴 했는데 좀 재밌는 데이터는 하락하는 과정에서. 좀 데이터를 좀 더 며칠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공매도 규모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네. 반도체 업종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공매도 비중이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가장 많이 공매도가 쌓였을 때가 3,070억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이틀 정도 레깅이 되기 때문에 이틀 전에 잔고 금액을 보면 757억.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5월 중에 1036억까지 공매도가 쌓여 있었는데 네. 지금 그게 422억대로 레벨이 떨어져 있었는데 저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의아했어요. 보통 공매도라고 한다면은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좀 해지하는 차원에서 쌓는데 언제 이런 경우가 있었나를 봤더니 반도체 업종만 놓고 봤을 때 2018년 상반기에 이런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주가는 계속 줄줄 흘러내렸는데 2018년 6월 달에 공매도 규모가 거의 저점을 찍고 그다음부터 바닥을 다지면서 좀 추세적인 변화들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외국인 보유 비중도 반도체 업종에 대한 보유 비중도 지금 51%를 깨버렸거든요. 네네. 51%라고 한다면 2018년, 2019년에 반도체 업황이 최악이다 라고 말했을 때 외국인 보유 비중이고 그리고 공매도 금액도 공매도 규모도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라고 본다면 수급적으로 나올 만큼 다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는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공매도가 한 3천 몇백억 뭐 이렇게 있다가 700으로 줄었다는 거는 네. 가격도 그만큼 떨어졌고 그러면 네. 그 사람들은 그걸로 돈 벌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 수천억 원 그 저 공매도 때려갖고 결국은 가격 떨어졌으니까 네. 그만큼 돈을 벌어 간 거죠, 그거는?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아,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공매도에 의한 이런 세력들을 안에서의 뭐 영향은 뭐 시장의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네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면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가 좀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네. 비중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뭐 최근 뉴스나 뭐 언론을 보니까 수백만 명의 투자자분들이 뭐 네. 갖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뭐 뉴스는 500만이래요. 네. 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공매도 세력들을 욕을 하면서 네. 시장을 떠날 것인가 아니면은 조금 더 현명화 대처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네, 네. 저는 공매도 에 의해서 네. 레벨은 떨어졌지만 거꾸로 조금 더 긴 호흡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좀 쌀 기회 싸게 살 수 있는 네, 좀 긴 네, 호흡에서 네. 어쨌든 이제 더 이상 공매도 칠 것도 이제 별로 남아질 않다는 거고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외국인의 보유 비중 역시도 굉장히 낮은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더 팔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올 일이 들어올 것 같은 가능성을 더 높게 보신다는 거죠? 시간을 두고 보면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좀 해결돼야 될 게 오늘도 원달러 환율이 꺾이고 1180원 근처까지 갔다가 1170원을 하향 이탈하긴 했지만 네. 환율이 좀 더 안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50원대 이상에서는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네. 팔고 내리면 조금 주춤하고
계속 이런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 바닥이 나왔다 이제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기 쉽지 않은 게 네. 저는 환율이 좀 오버슈팅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네 그렇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기 전까지는 오버슈팅 구간에 굉장히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하루 만에 뭐 10원이 빠지는 상황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다음 주 초중반까지 그러니까 잭슨홀 미팅을 지나기 전까지는 조금 더 불안해질 수 있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시장 레벨이라든지 반도체 주가 레벨이 크게 떨어져서 더 불안하거나 공포감을 극도로 높이지는 않을 거다. 일단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라고 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오를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이코노미스트 분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하곤 하는데 네. 그분의 입장에서는 환율 전망치를 크게 뭐 1200원대 이상으로 가져가야 될 만큼의 매크로 환경이 변화나 그런 건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우리만 지금 이런 거죠? 네. 전 세계적으로. 거의 뭐 호주 달러가 좀 오르긴 했지만 우리나라 네. 한국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8월 둘째 주 보면은 달러는 약보합이었습니다. 마이너스 0.3이었는데 네. 다른 나라들은 달러가 약보합이니까 웬만한 통화들은 다 강세였어요. 근데 한국만 마이너스 1.4. 그 정도로 유독 한국 증시 원화만 약했던 게 8월 둘째 주라서 네. 저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인정을 하고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됐던 부분은 일단은 반도체 업종이 굉장히 많이 부러졌다. 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우리가 생각했던 레벨보다 많이 올라왔다. 그렇게 본다면 이 이상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냈던 리포트도 반도체와 원달러 환율 더 이상 나빠질 게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네.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선을 넘어섰을 때를 본다면 2015년 16년 당시 디플레이션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이 컸을 때고요.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이 극심했을 때 그리고 코로나19 상황 때 그런데 지금은 수출 금액 자체가 매달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한국 GDP 성장률 전망은 4%, 내년은 3% 초중반. 그런데 원달러 환율이 1200원까지 간다? 그래서 제가 해석했던 부분은 아 이게 환율 변수가 진짜로 1200원 선을 가는 흐름이라기보다는 8월 둘째 주 한 주 동안에 너무 많은 악재들, 불확실성 요인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서로 간의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오버슈팅, 언더슈팅을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 뭐 수출도 잘 되고 아, 나쁠 게 없는데 뭐 굳이 뭐 삼성 많이 팔았다는 게 이유라면 이유일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업종에 대한 매도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시장을 7조, 한 주 동안 7조 판 건 처음이라 그랬는데 네. 반도체 업종을 7조 8천억을 팔았습니다. 그 정도로 워낙 매도가 강했는데 네. 저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뭐 때문이다 뭐 핑계는 많죠.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긴 했지만 이게 리즈너블하다 이게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말하기는 네, 네.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환율이 예를 들어 이렇게 이제 안쪽 혹은 뭐 환율은 빼고 이제 뭐 삼성전자 뭐 저 반도체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다. 네. 이래도 우리 경제가 괜찮고 수출이 계속 다 괜찮다는 판단들이 있으면 삼성전자는 빠지더라도 다른 친구들은 좀 쭉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악순환의 고리 안에서 원달러 환율이 변하다 보니 이렇게 좀 압박을 크게 받다 보니까 네?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안 좋았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제 그러니까 월요일을 빼고 본다면은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대폭락을 하는 과정에서도 좀 종목별로 잘 네. 버티고 있는 종목들도 있어줬고 어제 같은 네. 경우는 조금 흔들리긴 했지만 네. 좀 오늘 같은 경우 바로 제자리를 찾아오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가격대인데 코스피는 3150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그렇죠. 본다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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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시클리컬이나 금융주들이 조금 흔들흔들 했을 때 네. 인터넷이나 2차 전지 업종들이 쭉 올라가주면서 시장의 레벨을 계속적으로 지켜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거꾸로 말씀드린다면 이제 반도체 업종만 좀 안정을 찾아간다면 시장의 흐름들이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겠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좋습니까? 네. 이게 어떤 좀 어찌 보면 좀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겠군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가 오르니까 거기에 집중되니까 삼성전자 오를 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삼성전자에 다 집중되니까 다른 애들은 힘을 못 쓰지 임마. 그래. 아 그런가 보다. 지금 또 왜 그래? 삼성전자 빠지니까 시장 전체가 안 좋은데 어떻게 오르냐 이러면서 언제 내 건 오르냐고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네. 아, 실제로 오른 친구는 또 꽤 많이 있군요. 네. 저만 소외가 됐었다. 그렇게 결론을 네,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지금 말씀까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우리 전문의도 공감을 좀 하십니까? 네, 아까 초반에 이제 이 팀장님이 강세로는 유지했던 사람으로서 좀 당황스럽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하셨는데 실제로 그 메모리가 안 좋았던 거예요. 메모리가 네. 그죠? 맞습니다. 나스닥하고 지금 미국 시장 보면 되게 좋잖아요. 네. 그런데 아, 마이크로는 안 좋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에서 30%나 차지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마이크론하고 비슷한 그 메모리 쪽으로 분류가 돼 있다 보니까 네. 안 좋아서 우리 코스피가 네. 약한 것처럼 보인 거지만 네. 저는 이 팀장님의 강세론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다른 지금 아니 얘네들이 이렇게 빠지는데 지수는 왜 이렇게 버티고 있지? 네. 라고 보면 거죠. 다른 데 선전하는 종목들이 꽤 많았던 거예요. 맞습니다. 아까 박현상 차장이 얘기했던 뭐 FNF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종목들로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삼성전자나 이 대형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한 2주 전에 했던 얘기가 그래 다른 식구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쉬고 있으면 그 유동성으로 그죠? 네. 다른 주식들이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니 네. 지금 장 되게 좋은데 어제 여기 3%에 누가 떡 들고 오지 않으셨어요? 아 예예. 예. 그렇죠. 우리 회사도 가지고 오셨어요. 아. 그분이 춘천에서 떡을 가지고 오셨는데 네. 올해 아니 수익이 되게 괜찮다는 말씀을 하세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리고 저는 그분한테 너무 감사한 게 제가 뭐 별 도움 드린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삼프레도 떡 갖다 드린다고 아. 하고 그래서 저는 아 참 돈을 버신 것도 참 그렇지만 인격적으로 네. 감사해하면서 그렇죠. 예 그걸 우리 삼프로랑 또 뭐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시간적인 쓰임에 있어서도 참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 오르고 내리는 이 수많은 업종에 네. 그 2,400개 종목을 다 못 먹어요. 먹고 다. 싶어요. 그게 먹고 이제 싶어요. 우리의 욕심인데 그거 쫓아다니다 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뭐 황소도 돈 벌고 돼지도 돈 버는데 아 뭐 황소 곰 다 버는데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돼지는 돈 못 번다. 아. 네. 네, 그런 것처럼 지금은 이제 그 조금 이제 시각을 달리해서 보면 저는 이제 펀드를 운용하는 네. 입장이다 보니까 네. 다 먹어야 돼요. 저희는 그렇죠. 저희는 10개 중에 타율로 따지면 야구 선수는 3할만 하면 네, 잘 치는 네, 거잖아요. 그런데 네. 펀드 매니저가 주도주의 10개 중에 3개밖에 못 쫓아가면 잘려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저희가 10개 다 못 쫓아가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래도 7개는 맞추자. 네. 뭐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맞추는 방법이 보면 52주 신고가를 늘 본다는 거죠. 52주 신고가 보니까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의료 장비, 네. 그다음에 아니 FNF 얘네들은 또 왜 이렇게 강하지? 네, 그렇게 보면 우리가 그 시장이 나쁜 시장은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데 많은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네. 내 종목이 한 10개가 있다라고 한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문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10개 중에 한 7개가 올랐다 하더라도 왜 3개가 못 오르냐 가지고 고민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좋게 본다면은 뭐 말씀하셨던 그런 종목들이 잘 가니까 대응을 하자라고 하시기도 하는데 네. 워낙 대형주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좀 집중도가 높으신 분들도 많다 보니까 시장에 느끼는 체감은 굉장히 네. 낮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네. 제 입장에서도 뭐 이 업종들이 조금 더 잘 버텨주고 잘 갔다면 좀 쉽게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한번 부러졌기 때문에 앞서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략적인 스탠스는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네. 지금 일단은 부러져 있는 상황이라서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면 갭으로 계속 떨어졌습니다. 갭으로
두 종목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갭을 어떻게 메워가는지에 따라서 조금 방향성이라든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점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네. 좀 긴 호흡에서 그냥 나는 사고 묻어둘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크게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네. 요 갭 구간에서 갭 구간을 잘 보시면서 오늘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막 오르다가 갭 구간에 들어서니까 좀 더 오르지 못하고 흔들흔들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갭 구간인 뭐 어떤 그러니까 종가 전일 종가보다 더 네. 낮은 시가에서 시작해서 쭉 밀어버리는 흐름들이 계속 반복되었었거든요. 차트 일봉을 보면 구멍이 중간에 네, 뻥뻥 뚫려 있는 건 차트 있잖아요. 아, 그게 갭이에요? 네. 아 그걸 갭 구간이라고 그래요? 네. 네. 아. 그래서 시초가가 전일 종가보다도 떠서 시작하면 구멍이 네네. 생기니까 갭 상승이라고 그러고 아. 그래서 네네. 보통은 갭 하락이라고 네. 그러고 갭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 갭 구간이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해준다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아 그렇습니까? 하락할 때 이렇게 갭이 발생하게 되면 네. 이게 좀 저항선 역할을 한다고 좀 많이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긴 호흡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네. 크게 무리 없이 뭐 좀 묻어놓으신다고 한다면은 네. 뭐 올해 연말이라든지 내년 상반기 중에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있는데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 갭 구간에 따라서 조금 매매 전략을 가져가신다면 조금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전략적인 스탠스에서는 지금 뭐 파락하기 전 수준까지는 뭐 충분히 갈 수 있는 레벨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네. 저는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늘려가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네.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사실 정말 우리 팀장님이라든지 정말 좋은 게스트분들 옆에 또 박세익 전문님도 계시고요. 이 좋은 분들이 제 주변에 계신데. 제가 28종목 중에 27종목이 마이너스라면 여러분이 잘못이거나 우리 시장이 잘못이거나 그렇게 저는 이제 판단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방금 이제 갭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갭 구멍도 모르고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게 아이 내 잘못이구나. 라고 다시 한번 반성하는 시간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을 너무 속으로 원망했어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은 그래도 우리 팀장님께서는 더 좋은 쪽으로 지금 현재도 여전히 보고 계신다 이거죠? 네. 그런데 이제 저는 다음 주 그러니까 8월 마지막까지 흐름들에 조금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이제 8월 23일 날 반영될 20일까지의 한국 수출 이게 좀 나와준다면 워낙 약세 흐름들에 좀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도 파월 연준 의장은 여전히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8월 말을 지나면서 조금 더 안정을 찾아가는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말 지나고 9월 초가 되면 또다시 이제 8월 수출을 확인하면서 네. 좀 방향성을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잭슨홀이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 변곡점이라기보다는 네. 많은 분들이 불안해했던 것들을 조금 진정시켜주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있습니다. 얘기가 나오든요, 아니면 그 얘기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얘기에 따라 달라지겠죠. 네. 뭐 파월 연준 의장이 갑자기 매파적인 스탠스로 변해서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럴 일은 가능성이 좀 낮게 보시죠. 전 낮게 보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서 여전히 비둘기파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고용이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올해 2월 중순에 파월 연준 의장이 이코노미 클럽에서 1시간 반 동안 연설한 연설문이 있거든요. 네. 보면은 완전 고용에 얼만큼 완전 고용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1시간 반 동안 역설을 하는 게 있어요. 2월 달에요? 네, 2월 중순에. 그걸 보면서 파월 연준 의장이 원하는 것은 일시적인 경기 부양 정책 유동성 공급 효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올라오고 안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 고용에 도달해서 이제 사람들이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구조를 원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결론이 뭐였냐면 완전 고용으로 가기 위해서 중앙은행도 노력하겠지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지 우리는 완전 고용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결론이었는데 지금
7월 고용 지표가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점까지는 570만 명이 남아 있거든요. 570만 명이 늘어야지 이게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총 고용자 수에 도달하게 되는 상황이라서 그거를 어느 정도 확인하기 전까지 아니면 방향성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기 전까지는 파월 연준 의장은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하여튼 뭐 잭슨홀 미팅이 지나고 그다음에 우리 수출 데이터가 좀 나온다면 그때는 네. 조금 더 장이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그림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네. 안정을 찾아간다는 건 그래도 안정적인 우상향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우상향 그리고 조금 더 막 빠지기보다는 좀 버텨주는 좀 지지해주는 그런 힘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솔직히 코스피가 지금 3,300선까지 갔다가 또 한번 꺾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펀더멘털적인 흐름들은 계속적으로 좋아졌거든요. 기업 이익 전망도 계속적으로 올라왔고 경제 성장률 전망도 올라왔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용수철이 있다면은 그 용수철을 탄성을 지지해 줄 만한 힘은 좀 굉장히 남았었는데 한순간에 이 억누르는 힘이 굉장히 셌기 때문에 꾹 눌려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조금만 완화된다 하더라도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럼 뭐가 좋아져서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니? 라고 물어보시는데 뭐가 좋아지는 것보다도 지금까지 시장을 이렇게 억눌러왔던 변수들이 조금씩 힘만 약해져도 시장은 좀 안정을 찾으면서 레벨을 올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뭐 어느 정도 그럼 정해졌네요, 그죠? 8월 말 그다음에 이제 9월 초에 나오는 수출 데이터 정도까지는 조금 더 상황을 좀 살펴보다가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잡을 애들 다시 좀 찾아갖고. 근데 뭐 오늘 같이 급반등을 했을 때 네. 저는 아직까지 시장이 불안정한 흐름이기 때문에 급반등을 했을 때 따라가는 전략은 조금 자제하자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일단 시장이 좀 많이 하락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최저점을 딱 잡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그거는 저도 그렇고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싸진 가격대라고 본다면 좀 변동성을 활용해서 좀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추세가 아직 탄탄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흔들릴 때마다 담아가신다면 그쪽에서도 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전문의도 오랜만에 또 오셨으니까 물론 아주 오랜만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좀 지금은 좋을까요? 지난주 금요일이 이제 아마 분위기가 제일 안 좋았었잖아요. 네.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3일 투매가 나왔었으니까 그때 제가 질문했던 거 기억나세요? 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네. 이익이 나왔던 2018년도에 네. 네, 하이닉스 주가는 어떻게 됐을 것 같냐고 여쭤봤었잖아요. 마이너스 그렇죠? 몇십 프로 막 그 얘기죠? 네. 네. 최대 이익이 났을 때 마이너스 20% 났고 네. 2019년도 하이닉스 이익이 마이너스 87% 갔을 때 네. 플러스 55% 났었다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뭐 외국계 증권사의 리포트처럼 올 하반기에 해서 내년에 이익이 빠져도 걱정이 없다는 거죠. 빠지면 올해 지금 뭐 마이너스 15% 한 20% 빠졌으면 여기서 마이너스 한 10% 정도 더 빠지는 거는 충분히 감수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익이 빠지고 나서 하이닉스가 오히려 55% 올랐던 걸 감안을 하면 저는 내년 하반기 내후년에 이제 뭐 아까 우리 박현선 차장이 DDR5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그 서버 교체 수요랑 그다음에 우리가 자동차 뭐 전기차 되면 반도체 맞습니다. 엄청 많이 들어간다고 네. 얘기했던 그것 때문에 막 9만 원에 사시고 그랬던 거잖아요. 네네네. 지금 이제 주가를 보면서 인식이 바뀌는 거죠. 네. 다 까먹는 거죠. 주가가 빠지니까. 아, 저 그때 애플카 그거 나올 때 바로 또 샀잖아요. 그 제발 뉴스 보고 좀 하지 마세요. 그때 24만 원인가? 네. 아니 뭐 그 25만 원 이렇게 아마 들어갔던 것 같은데. 아니야. 28이었나? 아이고 하여튼 거의 최고가였어요. 그래 딱 네. 애플카? 애플카 하면 사실 지금 이 주가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네. 중요한 게 애플카가 됐든 뭐가 됐든 네. 대중이 모를 때 사는 게 네. 주가가 도움이 되는 거지 모두가 다 아는데 사는 거는 절대 도움이 안 돼요. 아니, 그래서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아니 근데 모두가 다 아는 뭡니까 에코프로 친구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올라 계속 오르잖아요. 끝도 없이. 그럼 미래 어떻게 되는지 아직까지도 모르잖아요.
아, 그래서 하여튼 네. 마이너스 났다고요. 저는 그래서 다행히 한 십몇 프로 정도로 아주 네. 아, 건강한 방어를 했습니다. 건강하고 그 정도는 굉장히 건강하게 방어했잖아요. 네. 그랬던 그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하는 악재 주식 팔지 네. 말고요. 모두가 다 하는 호재 주식 사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때 예전에 이다솔 차장이 그런 얘기 한번 했었는데 그 뭔가 모르는데 막 주가가 올라갈 때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가지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이제 기회를 봐야 되는데 보통 보면 크게 실수하는 이유가 주가가 막 급등을 했을 때 뉴스 보면 방금 그런 얘기 예스24 뭐 인수한다는 얘기 네. 절대 뉴스 보고 사는 버릇은 그거 고치셔야 돼요. 그래요? 아니 또 그렇게 생각해갖고 또 뉴스 안 보고 소식 듣고 사면 또 도망가지고 미치겠어요 아주. 네. 그래서 오히려 반도체에 대한 그런 네. 나쁜 얘기 그 애널리스트도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네. PC DRAM 둔화될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주가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주가의 속성. 네, 그래서 제가 그날 주가의 속성을 모르고 오 이렇게 이익이 둔화되면 주가가 여기서 더 빠지는 네. 거 아니야라고 우리는 잘못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정작 이익이 87% 마이너스 났을 때 주가는 55% 올랐다는 거죠. 주가의 속성을 우리가 좀 알아야 네.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주가 반도체 주가가 얼마나 빠졌는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네. 반도체 시가총액이 한 주 동안 아니 한 주도 아니죠. 10일부터 13일까지 43조가 빠졌습니다. 네. 43조가 줄어들었는데 시가총액이 근데 제가 따져보니까 올해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전망치가 지금 컨센서스가 아니라 애널리스트들 중에서도 최저치로 전망한 수치까지 내려간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영업이익은 22조, 순이익은 17조가 내려가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최악의 상황을 최악으로 예상되는 업황보다 더 나쁜 업황에 대한 걱정까지도 주가는 좀 반영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22조, 17조가 어떤 거 하이닉스 그러니까 내년 영업이익이 반도체 업종 전체의 예. 전망치가 2021년, 2022년 컨센서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애널리스트들이 최저 예. 전망치까지 그러니까. 내려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2년 동안 감익될 수 있는 이익이 영업이익은 22조, 순이익은 17조 그 정도라고 본다면 지난 한 주 동안에 반도체 주가들의 급락은 충분히 업황에 대한 불안감,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은 충분히 선반영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좀 고점에 잡으신 분들은 좀 힘든 네.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더 비관하기보다는 조금 더 좀 긍정적으로 시간을 바라보신다면 올해 연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좀 충분히 복구가 되고 그리고 지금 여유자금을 갖고 조금씩 모아가신다면 저는 충분히 수익을 거두실 수 있는 가격대까지는 들어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8, 9월까지 잘 이제 저는 지켜볼 생각입니다만 만약에 또 투자 전략 팀장님이시니까 만약에 그래도 난 내일 모레도 좀 사고 싶은 뭐 그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일이요? 내일. 네. 주가 많이 좀 빠진 상황 같으니까 네. 이런 상황이라면 어느 쪽 업종이 조금 더 유망할 거라고 혹시 판단하시는지? 뭐 일단은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네. 추세를 따라가는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앞서 전문님 말씀하셨던 뭐 2차전지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여전히 여전히 괜찮다라고 네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좀 긴 호흡에서 싸게 사서 좀 네. 기다렸다가 좀 뭐 길게 보면서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도체 업종이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반도체는 네. 확실히 가격이 좀 매력적인 수준까지 내려왔다고는 이제 보시는 거군요. 뭐 지금 보면은 반도체 업종이 12개월 포드 PR이 9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뭐 여기서 더 떨어질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있고 9배를 지지력 테스트하는 국면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여기서 뭐 8배, 7배로 간다라고 보기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리고 또 제가 매니저분들하고 많이 최근 들어서 카톡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하다 보면은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여태까지 매니저 생활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뷰도 네. 반도체 업황에 대한 뷰도 주가에 대한 전망도 이렇게 굉장히 엇갈리는 경우가 되게 흔치 않다. 흔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조금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은 맞지만
그럴 때일수록 지금 실적이나 펀더멘털 대비 주가 레벨이 어느 정도에 와 있나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좀 정리되면 정리될수록 시장의 본질은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이럴 때일수록 펀더멘탈, 경기 흐름들이나 방향성들 그리고 뭐 지금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소매 판매가 너무 안 나왔다라고 이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6월 수치가 많이 올라와서 좀 7월 수치가 전월 대비 좀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는 거고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리오프닝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19 상황들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면은 재화 소비가 줄고 서비스 소비가 많이 늘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코로나19 상황이 있었긴 했지만 가전제품의 소매 판매 수치는 계속적으로 플러스입니다. 그래요? 네. 네. 그리고 6월 달에도 플러스 4%대였는데, 그래서 저도 7월 달에는 좀 마이너스 갔다가, 전월 대비 마이너스 갔다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 했는데, 7월 달에도 플러스 0.3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견조한 수요가 있다는 점들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 하더라도, 반도체나 IT 업황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대신 이제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반도체 그리고 좀 단기적으로 지금의 어떤 그 추세 같은 거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분이라면 2차전지 이쪽 소재 부품 이쪽. 네, 지금 보면은 외국인 수급이 뭐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 수급이 좀 개선되기만 한다고 한다면 저는. 한쪽이 꺼지면서 한쪽이 올라가고 이렇게 풍선 효과들은 조금 더 진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보시면 좋을 것 중에 하나는 외국인 매매 패턴을 보면은 현물하고 선물하고 기관들이 프로그램 매매랑 이렇게 네. 다 연결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외국인 현물 매매도 중요하지만 선물 매매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현물 시장에서 매도를 했지만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 매수를 하면서 네. 기관 쪽, 금융투자 쪽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고 다행스럽게도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기관 수급이 조금 더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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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조금 환율만 좀 더 안정이 된다면 저는 트리거 포인트를 1155원대, 1150원대를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그림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준다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의 안정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높이 평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사실 뭐 환율도 별로 걱정이 안 되는 게 네. 지난주에 외국인이 현물만 이제 7조 팔았잖아요. 네. 선물 합치면 이제 10조가 넘었지만 거기다가 이제 삼성전자 배당도 네. 있죠. 삼성전자 50% 외국인 들고 있잖아요. 네. 네. 배당이 원래 3월 말에도 그렇고 배당이 들어오면 그 배당이 어디로 가요? 다 외국인한테 다시 나가시잖아요. 네. 그래서 배당 시즌에 환율이 약간 움직여요. 아~ 원화로 받은 배당을 달러, 달러로 넣는다. 그래서 7조 팔고 배당 있고 해서 일시적으로 환율이 살짝 반등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시스템 리스크 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네. 환율은 1200원을 뚫고 넘어갈 때 걱정해도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뭐 우리가 금리가 0.5 갔다가 뭐 0.8 갔다가 1.2 가니까 이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질문 엄청 많이 받으셨죠. 네. 그죠? 그때도 아니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닌데 네. 왜 이런 걸 가지고 막 자꾸 얘기하고 있지 이런 느낌 드는 것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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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 네. 1170원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아. 그리고 또 거꾸로 생각을 해본다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1150원대에 있다가 내려가는 흐름보다 지금 1170원, 80원대에서 이렇게 좀 강세 방향성을 잡아간다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으로 또 먹을 수 있는 룸이 더 커졌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들어오고 그렇죠. 싶은 마음이 더 커지겠군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네. 저는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중동에서 무슨 그렇죠? 네. 중동 위기라든지 네, 네. 뭐 이런 이머징에서 무슨 위기 있을 때 환율이 올라가주면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제일 걱정하잖아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최대 악재는 환율이에요. 환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죠? 떨어지는 거. 그래서 저는 환율이 너무 1050원 밑으로 제가 한 올해까지는 1050원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해놓고 환율이 1150원에서 이렇게 멈춰줘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렇죠. 환율이 1100원 깨지고 1050원 가면 수출적으로 네, 그렇게 되면은 또 다른 변수에 의해서 시장의 불안감들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속도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속도도 네. 좀 진정되면서 완만하게 가주는 게 천천히 가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조합을 해서 본다면 뭐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더 멀리 가기 위한 좀 흐름이 아니었나. 좀 단기적으로 아프긴 했지만 시장의 큰 변화에 있어서의 흐름이라기보다는 심리, 수급 그리고 가격 변수에 의한 좀 급격한 조정이었다면 네. 한 템포 멀리 봐도 좀 긴 안목에서는 좀 멀리 갈 수 있는 그림들을 조금 더 하나씩 더 만들어가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그 자동차 얘기도 좀 해주세요. 자동차. 오늘 반도체 애널리스트 가지고 우리 투자자분들 자동차도 끝으로. 좀 많이 가지고 네. 자동차 있으니까. 좀 잠깐 한번 짚고 갈까요? 그러면 네. 자동차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네. 왜 안 가는 거예요? 시동이 왜 안 걸려요? 어떤 거요? 시동이 왜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미국의 소매 판매랑 산업 생산 데이터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특징이 소매 판매가 안 나온 이유는 자동차가 안 팔려서요. 산업 생산이 서프라이즈 나온 이유는 자동차 생산이 많이 돼서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아직까지 반도체 공급 불안으로 인한 그런 시차가 좀 존재하기 때문에 좀 불안한 흐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의 생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네? 궁극적으로는 좀 판매 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좀 흔들리긴 했지만 뭐 한번 시동이 걸리는 타다가 다시 제자리 오고 더 떨어지긴 했지만 크게 걱정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8월, 9월 지나면서 이제 판매 대수라든지 또 얼마 전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전기차 판매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실질적으로 찍히는 숫자가 보여지게 된다면 네? 자동차 업종은 지금 레벨보다는 훨씬 더 위쪽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데이터가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네네. 것 중에 하나는 전월 대비 변화율을 보면은 자동차가 그나마 두 달 연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올라오는 그림들을 한두 달 좀 더 확인하고 미국 쪽의 판매 대수 이런 것들만 조금 더 잘 나와준다면 지금까지 눌려있던 그림들이 조금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런 데이터들이 확인되면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조금 더 높아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분기, 2분기까지는 좋았는데 하반기 실적 전망이 지금 거의 플랫한 상황이거든요. 이것들이 조금 더 올라주면서 방향성 자체가 우상향이다라는 그림만 조금 더 완성된다면 네? 저는 지금까지 눌려있던 부분들을 조금 더 극복할 수 있고 레벨을 올려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주린 입장에서 네? 이런 말씀 딱 듣잖아요. 그럼 이제 저는 느낌이 이제 그런 느낌인 거죠. 아니 숫자 확인하면 갈 것 같은데 그래도 숫자가 나와 왜 안 가? 선반영 됐잖아. 이러면서 또 넘어가고 뭐 어떻게도 안 오르는 거예요.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으나 그것도 역시 또 제 잘못이라고 또 오늘 많이 반성을 합니다. 그냥 제가 좀 잘못 봤겠죠,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숫자가 미국에서 이제 얼마나 팔리느냐 요걸 이제 보면 거기 네. 확인이 되면 조금 더 이제 달릴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때 시동 걸고 이제 한번 악셀을 밟을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는 이제 PC 모바일에서 이제 서브 그렇죠. 수요가 워낙 또 크다 보니까 네. 서브 쪽에 투자를 할지 안 할지 B2B 맞습니다. 영역이니까 우리가 예측을 하기 힘들잖아요. 옛날보다 너무 어려워졌다라고 그렇죠?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대신 자동차는 B2C니까 어떻게 보면 예측이 좀 더 쉬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예측이 좀 쉬워요. 그 예측 쉬운데 왜 안 되냐고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왜 안 오느냐고 하시는데 네. 네. 아니 자동차가 안 올랐어요 그러면? 자동차? 자동차 엄청 올랐어요. 차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기아차하고 현대차 한번 차트 보세요. 그렇죠? 아 그래요? 현대차 PBR 0.3에서 100까지 갔다가 네. 지금 0.8인 거예요. 네.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격을 네. 지금 주가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싶잖아요, 그죠? 네. 근데 조금 그동안에 너무 급등을 해서 비싸지니까 주가가 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게 쉬는 게 그동안에 한 5년 동안에 현대 기아차가 보여줬던 것처럼 또 질질 흘러내릴까봐 그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쵸. 그게 무서운 건데 그러면 B2C니까 C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잖아요. 생각해보자고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델타 때문에 자동차 바꾸셨습니까? 최근에 1년 반 동안에 자동차 바꾸셨어요?
아니 우리 김 소장님은 바꾸셨더라고요. 아, 김 프로님은 바꿨죠. 네, 김 프로님은 바꾸셨더라고요. 네. 아니 제 주변에 보면 저부터도 그쵸. 코로나 때문에 뭐 못 바꿨잖아요. 네. 핸드폰도 못 바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반도체가 안 좋아도 삼성전자는 핸드폰에서 터질 수도 있다고 봐요. 어, 저도 그렇죠. 생각하고 있어요. 어, 그래요? 네, 허를 찌러 우리가 반도체로 막 논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모바일 쪽에서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PC DRAM 비중이 15%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에 좀 포인트가 저 맞춰져 있는데 항상 모든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터지게 되면 주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흐름들이 좀 좋을 수 있는 것처럼 저는 뭐 최근 삼성전자에서 나온 스마트폰도 잘 나왔다라고 하고 이제 조만간 애플에서도 새 제품이 나오게 된다면 그쪽에 대한 수요도 그러니까 저희 이코노미스트가 쓴 자료 중에 하나 제목이 건데 보복은 나의 힘. 보복 소비가 보복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소비 여력이 충분히 아직 있다. 네. 저는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 또 한때 걱정을 했던 소득지원 정책으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제 소득지원 정책이 끝나면 꺼질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여전히 저축률은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다행스럽게 고용 쪽에서 좀 네.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저축률과 고용의 회복 간의 오버랩되는 구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소비가 급격하게 꺼지거나 아니면은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매 판매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재밌는 것은 코로나19 직후에 소매 판매 급격을 보면은 사상 최대치까지 레벨을 바꿔버렸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이 추세가 이렇게 흘러갔다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충격을 받았다 이 레벨을 쫙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 레벨이 다시 정상화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최근 옆으로 횡보하거나 조금씩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조금만 고용이라든지 저축률에 있어서의 선순환 구도만 좀 맞춰준다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재화 소비라든지 네. IT, 자동차 소비가 이제 꺾인다라는 그림보다는 이쪽도 괜찮고 서비스 소비도 같이 올라오는 그런 그림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또 오늘도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 팀장님을 보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이제 우리 팀장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자주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 시간 저희와 함께해 주신 대신증권의 이경민 투자전략팀장님 대신증권 자랑 30초만 듣겠습니다. 저희 큰데 믿을 신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리서치 센터 같은 경우는 뭐 젊은 애널리스트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네. 여러 연배들과 합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뷰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전략팀 안에서도 뭐 여러 협업을 통해서 단순하게 저만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네. 다 같이 코웍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 지금 뭐 대신 것도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섹터 애널리스트들이 네. 뭐라 그러죠? 종목을 하나를 파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예, 한 종목에 네. 대해서만 한 15분, 20분 정도 코멘트를 드리는 것들도 있으니까 네. 뭐 대신증권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네. 어떤 분은 30초 드리니까 회장님 얘기만 30초 하시더라고요. 바로 승진했잖아요. 훌륭하신 분. 네. 다시 한번 나중에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꼭.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이경민 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 특가 단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